여러분 여기 다시 왔습니다. 다와 선어 횟집. 영상 찍을 때 카메라 그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이 마이크를 안 켰던 그곳입니다. 다시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선어회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선어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많은 분들이 선어회에 무슨 균이 있을 거다, 뭐 기생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반대입니다. 그 반대입니다. 이 선어란 회의 정의는 숙성회는 맞지만 활어회처럼 잡자마자 바로 손질을 합니다. 내장 제거와 피 제거, 그리고 이 포를 이렇게 뜬 다음에 그 후에 저온으로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. 이 회에 있는 고래회충이라고 하는 게 있죠. 내장을 제거한 게 없지만 몇 개가 이게 생선살에 파고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걸 드시고 탈이 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 고래회충이라는 거는 고온에도 굉장히 약하지만 저온에도 또 저온에도 되게 약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걸 숙성을 시키면 그 고래충들이 또 이제 멸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온 상태에서 몇 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니까. 여러분들 선어회 이렇게 꺼름칙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균이 많다는 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, 여러분들. 잘못된 상식이에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어회가 나왔습니다. 이거 삼치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건 병어입니다. 소자 40,000원입니다 그리고 반찬들 이렇게 딱 미역줄기, 이건 묵은지 볶은 거, 홍합탕, 뭐 계란, 김치, 여기 또 아구찜을 줍니다. 손님들마다 다 반찬으로. 나물, 생선가스, 김. 자, 여러분 오늘 선어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장 보이시죠? 간장하고 쌈장 살짝 들어간 이 양파,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거 들깨예요. 요거, 요거에 이걸 잘 비벼주신 다음에 김에 회를 올리세요. 양념 잘 절인 양파 올리시고, 김치 씻은 묵은지 이것도 올려주시고, 밥 초밥 느낌 살짝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요걸 이대로 싸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싸서 기가 막히니까. 이 회를 선어로 드시게 되면 감칠맛이 확실히 좋아져요. 감칠맛이 확실히 좋아지고, 이제 활어 자체는 좀 여러분 쫄깃한 식감을 좀 즐기시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선어를, 아니 활어를 많이 드실 텐데, 이 선어는 이제 감칠맛. 이거 또 기가 막힙니다, 진짜. 아. 아.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이 병어. 이 병어도 또 선으로 드시면 맛있거든요. 선어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요거 하고 이 씻은 묵은지 요거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회 하면 또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왜 초장을 안 먹냐 라는 또 댓글도 많아가지고.
초장은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나이가 한 살씩 드니까 또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. 이거는 씻은 묵은지를 볶아낸 건데 이것도 와사비. 여기 저 엊그제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와서 이게 촬영을 한다고 먹었어요 이거를 똑같은 메뉴를. 근데 카메라 녹화를 안 누르고 마이크를 안 켰던 거예요. 아 지금 오늘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녹화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마이크 전원이 지금 켜진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데. 아 전에 진짜 혼자 이렇게 멘트하면서 먹었던 게 촬영이 아닌 뻘짓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오늘 자꾸 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네요. 자 이렇게 얘가 캐리하고 아 저 회 자체는 살짝 고추냉이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 소주 한 잔 해보도록 합시다. 입세주 따르고 또 하나 잘 싸서 쏴쏴쏴 자 그리고 여기 오면 주는 이 아귀찜 이거는 따로 메뉴화해서 팔아도 될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기가 뼈가 생각보다 이렇게 뻗시지가 않아요. 딱 단단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치아가 조금 좋으시다면 씹어서 드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뼈가 좀 씹으면 씹을수록 좀 고소한 게 있거든요. 하나 더 해볼까요?
이번엔 병어에다가 병어 자 생화사비만 살짝 찍어서 자자자 아 병어는 뼈채 씹히는 게 이거 좋아요. 근데 뼈채 씹는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사람들 입맛이 기호가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네. 자, 이거는 갓 갓이랑 이 무랑 해가지고 홍무랑 해가지고 한 거. 어? 이거 뭐지? 아 도라지구나. 오. 야 간장에 이렇게 딱 졸어놓으니까 이거 맛있네. 자, 바꿔보겠습니다. 하나 더 싸서. 아 이거 진짜 좋다. 뭐 삼초도 좋지만 요 야 한 잔 더 해볼까요? 쏴쏴쏴 이번엔 바로 이 소스에 바로 찍어서 반찬에도 다 맛있어요. 반찬에도 다 맛있어가지고 씻은 먹은지 캐리하네 진짜. 아. 회 자체도 맛있지만 생마늘 따라 넣어볼까? 이거 뱃살? 영어 뱃살 좋다. 진짜 여러분들 여수 오시면 선어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. 진짜 여수가 선어가 유명한 집이 많아요. 검색해 보시면 뭐 유명한 집이 많은데 뭐 여기도 괜찮고요.
이 무선의 다황집 여기도 굉장히 맛이 좋고 뭐 저 봉선동 쪽이나 아니 미평 이쪽에도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집이 많거든요. 여기서 오시면 선어인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. 그래도 마지막에 돼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어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품목입니다. 그런 음식이니까 선어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시고 혹시나 여기서 오시면 맛있게 한번 드시고 가시는 걸 잡사가 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